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48. 49개 맞지요? 49개. 무기를 먼저 하자니까는 무기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 쉐이드 포람인데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는 세줄 옵션을 원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돌려보겠습니다. 이건가?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얼마예요? 80만원. 와, 엄청 비싸다. 공격력 올스트 린트구요. 아, 소리를 좀 키워볼까요? 키보드 돌리는 소리가 좀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보공 공격력 럭이구요. 올스텟 크리. 아, 크리 보공 20%. 럭 인트 데미지구요. 대힘 데미지. 인트 박무 럭. 아, 12, 12, 9. 아쉽습니다. 인트 크리 데미지. 박무 크리. 나왔습니다. 35, 30, 30 나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본조님? 박무 두줄 괜찮습니까? 일단 엠블럼을 먼저 할까요? 보방방이네. 보방방. 보방방 옵션부터 나왔는데요. 35, 30, 30인데요. 떴으면 좋겠다고. 아, 세줄 뜨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엠블을 차라리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엠블럼에 000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엠블이 덱, 박무인데. 보공 35 거거든요. 엠블부터. 오케이. 잘 나왔네, 처음에. 엠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줄 옵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격력 럭 인트. 대김 인. 덱스 크리 럭. 힘힘 럭. 인트 럭 크리. 와, 뭐냐, 이건 또. 야씨. 야씨. 야,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야, 정말 엠블럼의 최상위 옵션이라는 000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000이 나왔는데요. 야씨. 아, 이거는 정말 세 줄이란 것은 몇십만 원 쏟아부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엠블럼 최상위 옵션이 나왔네요. 야씨. 박무 안 끼는 게 엠블럼의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야, 000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제? 근데 남은 숫자는 아직 많이 남았네요. 반 정도 쓴것 같은데? 무기 보조 엠블렘. 어떻게 해드릴까? 근데 보조는 살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무기야. 아케인 들어왔으니까 뭐 직장 간다고 쳐도 뭐 어떻게 해드릴까? 방문은 이제 무기나 보조 쪽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아, 무기를 하시겠다고? 오케이, 그럼 무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맞죠? 아케인. 아, 이거 껴놔. 잘못하다 돌리면 골치 아프다. 무기에 박무를 하나라도 없애겠다.
도공 30%. 힘힘 크리. 아, 보보크인데요. 35, 25라서. 아, 35, 20이라. 아, 보공 30 들어왔는데 아깝네요. 아, 보공 30. 공격력. 인테이트 데미지. 20%. 엠블럼이 세 줄 뜨기 더 빡세요. 공격력하고. 뭐야. 방무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공세줄이 뜨면 아주 기적같은 일이지. 그거 하려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방무 30%. 자, 몇 개 다 남았지요? 15개 정도 남았는데요. 세 줄 띄우는 것도 원래 잘 안 나와요. 아시지요? 돌려보겠습니다. 방무 데미지로 보공 40%. 아, 12, 12고 아깝네요. 좋습니다. 마력 크리 마력 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 힘 12%, 방무 40, 힘 9%. 7개 남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 일단은 내비둘까요? 7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레벨당 공격력은 안 쓰죠. 7개 남았어. 12%, 9, 방무 40%. 아, 네네,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계속 가보겠다고. 올스텟, 올스텟, 덱스. 인트, 올스텔러. 힘, 방무, 인트. 공격력, 올스텟, 덱. 이번에는 덱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큐브 두 개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 개 남았고요. 이번에는 덱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할까요? 아, 대리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남은 거 마저 가자고. 아, 두 개인데요.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럭크리 방무. 아, 마력마력 덱스인데요. 끝인 것 같군요. 오늘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엠블럼 공 30%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야, 이거 무기 3줄 이게 공격력 3줄 나오는 게 이제 또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안 된다는 그 유명한 공 3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으로, 아, 여기다 갖다 놓고 엠블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